2017년 영국의 한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글. 연봉 약 7,300만 원, 연간 28일 휴가. 전용 욕실에 주방이 딸린 개인 숙식 공간도 제공해드립니다. 저런 데가 어딨어. 꿀인데? 연봉 높죠, 숙식 제공하죠. 뭐 하면 됩니까? 휴가가 28일이야, 거기다. 자, 영국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가 올린 가사 도우미 구인 글입니다. 이 부부는 회사 생활 때문에 바쁜 본인들을 대신해 7살, 5살인 어린 두 자녀들을 돌봐주면서 식사 준비, 등하교 준비, 취침 준비 등을 해줄 가사 도우미를 구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무려 5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봐, 이러니까 많이 주는 거야. 어? 왜? 들어오는 조건 나가니까 뭔가 있겠죠. 가사 도우미들이 일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 전 가사 도우미 중에 에밀리는요, 아이들의 방을 청소하던 어느 날, 어? 저거에 왜 갑자기 움직이지? 뭐가? 갑자기 가구가 슬 움직이는 현상을 똑똑히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바로 그만뒀고요. 이어 후임으로 들어온 가사 도우미 제시카는 어느 날 갑자기 유리창이 창 깨지고 빈방 탁자 위에 있던 물건들이 누가 민 것처럼 와르르 쏟아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무려 5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은 뒤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모두 다 일을 관둬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희한하게 이 부부와 자녀들은 이런 기묘한 경험을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더 이상하네. 이게 정말 미스터리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네. 네. 그래서 그 가사 도우미들이 전부 이 집에서 기묘한 일을 겪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을 그만두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근무 환경의 보수까지 특급 대우 조건을 걸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하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신 구인 글에 딱 한 가지 당부 사항을 남겼는데요. 꼭 겁이 없는 분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건 지원하지 말란 소리지. 진짜 겁나는 구인 조건이네. 고연봉의 최고의 복지 조건을 갖춘 곳. 강심장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십시오. 지난 4월 15일 밤 12시 50분 두 남성은 일본 미야자키현 에비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된 그린 힐즈 호텔로 향했는데요. 두 남성이 이곳을 찾은 이유, 이 그린 힐즈 호텔이 유명한 심령 스팟이기 때문이었죠. 저 건물 자체가 포스가 뿜어져 나오네요. 들어와, 들어와. 1992년 영업 종료 후 그대로 방치된 그린힐즈 호텔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물이 흘러내려서 그야말로 흉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의 폐가 체험, 또 담력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실제로 분명 뭐가 빠르게 지나간 걸 봤다,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런 귀신 목격담이 이어져 그 뒤 더욱 호스턴트와 공포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심령 스팟으로 이름을 알렸던 것이죠. 아우, 진짜 아우, 저기는 귀신이 안 나오면 이상하겠다. 안 나와도 들어갔다 오는 것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아, 난 안 들어갈래요. 조심스레 호텔 1층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두 사람. 에이, 뭐 심령 스팟이라더니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어느새 다다른 6층. 그런데 저거 뭐야? 6층의 한 객실 문을 열어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간 두 사람. 이들이 6층 객실에서 본 것은요, 다름 아닌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시신이었습니다. 어머나. 진짜? 자,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돼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로선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도 시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 완전히 백골화된 시신이었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안 그래도 귀신 나오는 폐 호텔로 유명했던 곳에서 정체를 모를 시신까지 발견되자 정말 흉흉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숙자가 폐 호텔에서 지내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지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굳이 이곳에 일부러 시신을 보란 듯이 유기했다는 것도
의문점이 많은 주장이었죠. 자, 일본 유명 심령 스팟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 그 시신은 대체 왜 폐 호텔 6층객실에 있었던 걸까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박물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형 때문입니다. 자, 이 인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애나벨 인형. 또 캐나다 크리스넬 박물관에 전시된 귀신 들린 맨디 인형과 더불어 뭐야? 세계 3대 저주 인형으로 꼽히는 로버트 인형입니다. 순둥순둥한 얼굴을 가졌지만 영화 사탄의 인형의 모티브가 된 인형이죠. 아, 거봐, 느낌이 안 좋다니까 저게. 처키의 모티브입니다. 아, 사실은 겉모습 괜찮은데 3대 저주 인형이라고요? 헐. 로버트 인형의 저주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미국. 4살 꼬마 로버트 유진 오토는요, 할아버지에게 한 인형을 선물받았습니다. 안녕, 너 정말 귀엽구나. 내 이름과 똑같이 지어줄게. 넌 이제부터 로버트야. 그리고 어딜 가든 무엇하든 늘 인형 로버트와 함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로버트 유진 주변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누군가 킬킬대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나는가 하면 분명 유진이 혼자 있는 방에서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렸고요. 심지어 가족들은 인형인 로버트가 혼자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근데 궁금한 게요. 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한테 준 건데 왜 이 인형을 선물 받은 다음부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유진을 보살펴줬던 보모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자 복수심에 그만 자신이 알고 있던 흑마술로 유진의 로버트 인형에 악령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진은 시간이 갈수록 내 로버트 인형에 손대지 마! 로버트 인형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고 혼잣말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로버트 인형은 늘 유진의 옆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무섭다. 이후에 남은 가족들은 집 옥탑방에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만 남겨둔 채 서둘러 집을 떠났는데요. 이 집에 미어틀 로이터 가족이 새로 이사를 오기도 했고요. 미어틀의 10살 딸 샌디가 로버트 인형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이거 좀 왜 저주받은 건데. 악령이 씌어 버려졌던 로버트 인형. 그런데 새 주인을 만나자마자 또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기리지 마. 10살 소녀는 로버트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비명을 질렀고요. 그래서 결국 집주인 미어틀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플로리다주에 있는 박물관에 이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을 기증한 것이죠. 2015년 6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산타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 농성에 나섰습니다. 우린 밤에는 절대 근무 못합니다. 무섭고 소름 끼쳐서 절대 못한다고요! 근로자들이 단체로 야간 근무를 거부한 이유. 아니, 너무 선명하잖아. 아, 지금 저 확대한 겁니다. 저 동그라미 아래. 저 고속도로 위에 아, 이것도 자유로 생각 확 나네요. 자유로 귀신인데? 네. 그냥 사람이랑 좀 비슷한데 뭐 소복을 입었고 이게 귀신인가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근데 얼마나 무서우면 파업을 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에 찍힌 의문의 심령 사진인데요.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늦은 밤,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인 마르코는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마치 쇠사슬을 끄는 듯한 정체불명의 쇳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열렸다 닫힌 창문! 놀란 마르크는 동료의 장난으로 생각해 급히 주변을 확인해봤는데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르크뿐 아니라 또 다른 동료들도 같은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겪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업을 요청할 만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직원들은 결국 CCTV를 돌려봤는데요. 그런데
에이, 이 뭐야? 귀신이야. 그동안 귀신이 한 짓이었어. CCTV 속 충격적인 장면. 그 이상한 경험을 했던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형체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겁니다. 어머나. 결국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으로 야간 근무 폐지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무서웠어. 사실 모르면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이제 다 같이 CCTV를 본 이상 무서워서 어떻게 또 근무하겠습니까? 어느 날 한 철도에서 광고가 방영되자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 저주받은 광고다! 무슨, 무슨 광고인데? 깨름칙한 광고인가 보다. 지금부터 두 눈 뜨고 그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 놀이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좋구만, 왜? 이게 뭐가 문제?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지금 본 광고에 아이들이 총 몇 명이 등장했나요? 다시 볼게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뭐야? 응? 총 일곱 명의 아이들이 광고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엔 그 누구도 존재를 알 수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뭐야? 사실 이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 그게 제가 없던 애잖아. 제가 없던 애라고 아까 처음에 저 뒤에 만약에 뒤에 있는데? 이거 머리 포니테일 없잖아! 맨 뒤에 남자애잖아. 즉 맨 뒤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도 몰랐던 애구나. 그렇습니다. 야, 뭐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 말에 따르면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아이를 봤던 사람도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딨어 세상에 광고에서. 그치. 없지. 자, 그래서 당시 홍콩 내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라며 크게 논란이 됐고요. 와. 결국 광고 중단.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어머머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괴담까지 돌자 광고주인 철도회사에서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홍콩 사람들 사이에선 편집 과정이 실수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아이오와주 빌리스카에 위치한 한 저택. 2014년 11월 7일 30대 남성 로버트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그만 흉기 가슴을 찔려 중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아, 왜 또 강도예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찌른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로버트는 방에 혼자 있었고요. 혼자 있었으면 뭐 자해한 겁니까? 뭡니까? 자, 정황상 그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 없는데요. 아무튼 불행 중 다행히도 로버트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에 대해 집주인 또 로버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그가 자해한 건 빌리스카 저택 유령들의 소행입니다. 그 집은 저주받았다고요. 놀랍게도 쉬쉬하던 주변 사람들이 빌리스카 저택에 사는 유령들의 짓이라고 주장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이 집이 그럼 뭐가 있긴 있는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 끔찍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1912년 6월 이 집에서 일가족 포함 8명이 처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저게. 그런데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고요. 그 뒤로 피가 서린 빌리스카 저택이라는 오명과 함께 흉가로 전락한 겁니다. 그 이후 이곳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994년경 새 집주인이 집을 보수해 아예 고스트 투어지로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실제로 로버트뿐만 아니라 이 집을 찾은 사람들은 뭔가 기묘한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이 귀신을 봤어요. 이렇게 아이 귀신을 목격했다는 것. 심지어 한 방문객이 찍은 사진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형체가 포착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럼 이 집에서 탈의당했다는 그 아이들 일 수 있겠네요, 그죠?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건요. 2014년 로버트가 이 빌리스카 저택을 찾았을 때 자상을 입은 시각이 12시 45분경. 그런데 과거 이 집에서 도끼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빌리스카 저택에서 흉흉한 일이 자주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한 고스트 헌터 팀에서 심령 측정 장비로 집을 조사해봤는데요. 전류가 안 들리죠. 근데 원래 저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 비명 소리, 또 아이의 목소리 등 빌리스카 유령들의 흔적이 포착된 겁니다. 아니 이 집에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들으면 마치 그 피해자들이 하는 말 같아요. 절규네 절규. 절규. 그래서 당시 이 저택을 조사한 고스트 헌터 팀은 우리가 조사한 곳 중 가장 무서운 곳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맥스포드의 후크 반도 이곳의 해안가에는요. 무려 약 670년 전 14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저택 로스터스 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아,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자, 이 저택을 찾은 한 여성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 뒤에 저기 누구 있네. 오, 누구 있다. 하나가 아닙니다. 뭐야? 자, 위와 아래 지금 형태가 두 개가 보이죠. 아, 그러네. 사진에 포착된 한 소녀와 여성.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건 분명 앤이야. 300년 전에 죽은 앤이 계속 살고 있는 거라고. 이 저택은 1650년경부터 로프터스 가문의 소유였는데요. 어느 날 밤, 뱃사람이던 한 청년은 폭풍우를 피해 로프터스 홀에서 신세를 지게 됐고 그러다 로프터스 가문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과 카드 놀이를 하던 로프터스가의 딸이 카드를 떨어뜨려 주우려던 그때 아니 너 뭐야? 그동안 잘 숨겨왔는데 여인이 탁자 아래에서 목격한 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청년은 인간으로 위장한 악마였는데 그 순간 그 악마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지붕을 뚫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 악마를 목격한 로프터스가의 딸은 그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딸을 가엽게 여기지 않고 집안의 수치로 보고 방에 감금. 그렇게 평생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불행하게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2011년 로프터스 홀이 사람들에게 개방된 뒤에도 유령의 집으로 불리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고스트 헌터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로프터스 홀엔 앤의 원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2011년 아일랜드의 한 고스트 헌터 팀에게 포착된 의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hat is your name? Jesus. 사탄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그 정체를 매우 궁금해한다고 합니다.